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2월 24일 사순 제1주간 토요일입니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언제나 필요한 그 한 가지만을 찾으며 사랑을 실천하여 하느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 규정과 법규들을 실천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주님을 두고 오늘 너희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곧 주님께서 너희의 하느님이 되시고 너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규정과 계명과 법규들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를 두고 이렇게 선언하셨다. 곧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서는 너희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시고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당신의 의로운 법규 배울 때 올곧은 마음으로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당신 규범을 지키오리다. 저를 끝내 버리지 마소서.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앙인들의 마음속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든 실천해보고자 애쓰는 우리이지요. 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다던가 혹은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면 그렇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삶을 바라면서도 번번이 미움과 분노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완성될 수 없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삶의 모습,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다음의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바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선인과 의인에게만 해와 비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이들에게까지도 해와 비, 곧 우리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을 허락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악인과 불의한 이들도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까지도 살기를 바라실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그들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길 바라시는 그만큼 마찬가지로 그들도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기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대상이 바라는 걸 나도 함께 바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나도 덩달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느님을 향한 믿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까지도 갖게 될 수 있음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사랑의 시기를 보내면서 더욱더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점점 커지는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이 거룩한 제사를 합당히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이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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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을 받은 저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천상 지혜를 받은 저희를 구원의 샘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